우삼겹 떡볶이 먹어볼까? 짜장면 이상. 네, 탄탄면 먹어볼래요. 밀떡볶이를 좋아하면 이거는 성공입니다. 떡볶이 먹을까? 여기 떡볶이 맛이 없지 않아? 네. 우리가 커스커나 트레이더스 자주 소개를 드렸었죠? 노브랜드도 가끔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까이에 있는 이마트는 그동안 저희의 눈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마트에 왔는데요. 이마트 상품 중에 피코크 이름을 달고 있는 상품, 오늘은 피코크 상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피코크는 이마트와 신세계푸드가 합작해서 만든 가공식품 PB 브랜드죠. 여기서 잠깐 PB 브랜드에 관한 공부를 좀 하고 넘어갈까요? PB란 프라이 브랜드의 약칭, 자사 브랜드를 의미합니다. 커스코는 커클랜드가 있고요. 트레이더스는 티스탠다드가 있죠. 이마트엔 피코크가 있습니다. 알탕, 제가 알탕을 어머. 참 좋아하는데 이건 뭐야? 송탄식은 뭐고? 어 맞아, 송탄식. 그 송탄에도 미군 부대가 있거든. 그래서 거기 어, 오뎅 식당 우리 가봤지. 이마트는 전국의 맛집들과 혹은 음식 명장들과 손잡고 가공식품과 밀키트 식품을 만들어 성공했습니다. 특히 밀키트 종류가 엄청 많았는데요. 앞으로 밀키트 제품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직접 먹어보고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시네. 우삼겹 떡볶이 먹어볼까? 어때요? 우와 이거 너무 궁금하지요. 어우 떡볶이는 또 저희 또래가 많이 좋아해요. 오늘 첫 번째 리뷰는 우삼겹 떡볶이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마트에서 뭘 사오면 제일 먼저 우리 집 개느무스키에게 검열을 받아야 합니다. 안 되지. 떡볶이에 차돌박이가 들어있는 거 먹어보셨나요? 엄청 고급진 밀키트입니다. 대부분 떡볶이는 고추장 베이스죠. 이 제품은 고춧가루 베이스입니다. 이 밀키트는 떡볶이 부재료를 정말 충분히 풍족하게 넣어놨더라고요. 부재료가 풍족한 이유는 비쌉니다. 집에서 해먹는 떡볶이를 15,000원씩 주고서 먹어야 할까요? 이거 뿌르니까 빨리 라면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안 익은 거 좋아해서 지금 살짝 버려놨어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사먹은 떡볶이 중에 얘가 최강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분명 호불호가 있을 듯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너무 들쭉지근하다고 할 것 같고요. 단 밀떡볶이를 좋아하면 이거는 성공입니다. 우리 두 따님은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다음에 또 사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지들도 아니라고 그냥 비싼 걸 그냥 막 사온다고 그래. 하지만 재료를 들여다보면 안 맛있을 이유가 없죠. 라면 들어갔지, 어묵 들어갔지, 차돌박이까지. 떡볶이에 라면과 고기 씹는 맛. 지금 생각해보니까 맛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떡볶이는 더 이상 길거리 음식이 아니죠. 떡볶이는 이제 세계적인 K푸드입니다. 어 이거 우리 먹었던 거 아니야? 맞아요. 이번에는 누들타이, 새우파타이를 소개합니다. 동남아 음식 중에는 우리가 먹기 가장 무난한 음식이죠. 새콤달콤한 파타이는 한국인들도 매우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소스를 구현하기란 그리 쉽지 않죠? 그러면 밀키트로 도전해야죠.
가격에 비해서 어때? 또 사 먹을 것 같아.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 양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어? 땅콩가루! 그러니까 지금 땅콩가루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우 씨네. 라면 먹어볼래요. 깨를 갈아 넣어 고소한 맛과 진하고 얼큰한 국물 맛. 튀기지 않은 생면. 비주얼이 그럴듯하죠? 하지만 막상 끓여봤더니 요따구 비주얼이 나왔습니다. 그림처럼 무슨 고명이나 야채가 있나 찾아봤더니 딸랑 들깨가루만 나왔습니다. 그래도 맛은 괜찮겠지? 안 괜찮았습니다. 추천 안 드립니다. 여기 우리 이번에는 코스코 추천 상품 중에 동일 상품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스코 김치전 정말 강력히 추천드렸었죠? 피코쿠에서 같은 김치전을 만났습니다. 두 장인가? 비싸. 세 장 같아. 코스코에서는 10개가 한 묶음이고요. 이마트에서는 딸랑 3개가 한 묶음입니다. 3개 가격은 6,500원, 코스코 가격은 12,490원, 세일하면 1,990원. 그런데 혼자 살거나 둘이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0개 사다가 너무 냉장고에 오래 둘까봐 걱정이 좀 되잖아요. 그래도 저는 코스코에 살 겁니다. 오래 두고 자시고 갈 게 없어요. 맛있어서 한 번 먹을 때 두세 장 먹거든요. 지난번 밀키와의 캠핑에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상품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앰플하고 크림인데 이게 고현정님께서 런칭하신 제가 만든 화장품인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코이라고. 홈쇼핑에서 소개되면서 화장품 시장의 판도를 바꾼 제품. 우리 큰딸이 홈쇼핑에서 왕창 사서 온 가족이 바르게 된, 남자인 저까지 바르게 된 화장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델이 아니고 본인이 만들었다며. 네. 마치 평생 쓰겠다 그러더구만. 마치 고모가 샴푸를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오로지 제가 평생 쓸 목적으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성분들을 어렵게 선별해서 담고 내가 원하는 그대로만 쓰겠다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관여해가지고 네. 만들어서. 화장품 유목민들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넌 발라보니까 어땠어? 저는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제형이나 지금 제가 받은 게 이제 앰플하고 크림인데 너무 꾸덕하고 그래서 아 이거 완전 영양크림 어른들이 쓰는 거다 그래갖고 놓고서 사실 못 썼어요. 이제 제가 써봤는데 아 이거 왜 이제 썼지? 저한테 너무 딱 맞았어요. 특히 이 앰플이 악건성인 사람한테는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 제형 좀 보여드려 봐봐. 저기 이게 딱 보면은 네 여기 이렇게 봉도 같이 있어요. 보통 이거를 따로 판매하는데 이것도 그냥 스파츌라가 아니고 되게 차요. 차서 차다. 차고 이게 되게 크거든요. 이 입구가. 그래서 난 맨 처음에 앰플인데 이게 크림인가 그랬어. 맞아요. 그래서 이게 크림인가 그랬는데 이게 앰플이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보습이 엄청 잘 되더라고. 엄청 잘 돼요. 아침까지 그냥 너무너무 그냥 보습이 잘 되는 거야. 아주 이거는 내 생각에는 세수하기 전까지 보습이 되는 것 같아. 바르고. 그 엄마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건조한 분들. 너무 보습이 잘 돼. 근데 이제 이거 고모부죠. 고모부는 또 완전히 찬양이야. 제가 찬양자 두 번째입니다. 원래 남자들은 묵직한 화장품 절대 안 바르는 거 아시죠? 특히 저는 겨울에도 스킨만 바르는 사람인데 구독자께 솔직한 리뷰를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처덕처덕 발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더러 보이네. 아유 3살짜리가 요구르트 먹다가 그냥 범벅을 해놓은 것 같네. 얘 금세 스며들고 어찌나 하루 종일 촉촉한지.
네,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다는 아니고 많은 용량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서 단백질 앰플, 단백질 크림이라고 이제 피부에도 단백질 위주로 관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양도 충분히 들어가고 수분도 같이 함께 제가 좋아하는 향으로 직접 조향까지 해서 이거 향도 그렇게 화장품 냄새 이런 냄새가 아니에요. 되게 거의 좋더라고. 천연향이어가지고 거의 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향뿐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발라놓으면 뭐 팩한 거지 뭐 팩한 거하고 똑같아. 이게 수분 잡는 홀딩 시간이 130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건조하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샘플을 만들 적에는 나는 공인이잖아. 네. 내 이름이 뒤에 있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좋은 성분으로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고현정 씨도 자신의 이름을 나보다 더 유명한 그 이름을 위해서 더 좋은 성분들을 골라서 만들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는 우리 야매지부 구독자분들한테는 요 크림과 요 앰플 두 개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다 이렇게 대용량으로 파는데 이것도 원래 단품으로 사셔야 되는데 이게 추가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야매지부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혜택 스파츌라는 물론이고요 휴대용 10ml 앰플 그리고 앰플 마스크팩 한 장을 더 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보통 아이크림 쓸 때 쓰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관자놀이에 이렇게 이런 데를 꾹 눌러주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보습을 잘해주고 수분 충족을 잘 시켜줘야 된다고 하고 이런 관자놀이 이거 바르시면서 여기가 되게 차요. 이걸로 이제 좀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시고 이런 데 푹 퍼주는 거. 구매 방법도 알려드려야죠. 이곳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글씨가 나오죠? 거기 클릭. 그럼 야매지부 구독자만 볼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왜 뒤집었었어요? 왜 그렇게 뒤집었었는데? 왜 이렇게 됐어? 아이고. 옳지. 아이고, 옳지. 뜯어버려. 다 찢어버리려고? 다 찢어버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다 찢어버리는 거야? 아이고. 가만 안 둬. 준영이 내 인연. 준영이 내 수청을 둘러. 여러분들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하셨나요?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래야 힘이 나서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거거든요.